제가 전국 사역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신학교회를 세워서 강의를 주로 제가 22년을 했는데, 정말 수많은 물질과 시간을 쏟았는데, 그분들이 이 강의를 한 주간 듣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틀 반을 열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 3, 4일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면 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셨더라면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늦게 하는 이유는 지금 오고 계신 분이 있어서 조절하고 있는 중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럴 때는 웃으세요. 자, 설교하기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우신 분입니다. 축복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생명을 다 드린다 한들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텐트메이커 선교회에 필요한 적합한 본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닥사다 왕 제20년 때에 기독교회를 전부 로마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추방령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또 브리스와 아굴라의 부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인간은 만나게 되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돕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묵묵히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을 때 인구가 한 7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숫자로 볼 때 어마어마한 대도시를 이 손꼽은다면 고린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난 곳에 브리스가 아니라 사도 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왜? 이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뭐냐? 추방되다 보니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갑자기 명령을 받고 추방하기 때문에 도망 나오는 신세이기 때문에 생활의 수단과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일상으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수입처가 있는데 큰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게 장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전승의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 바울이 이 장막자는 일을 했는데, 이 장막자는 일이 어떻게 이 장막을 짜서 판매하고 수입을 올렸을까?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는 배대인들입니다. 배대인들. 양 치는 사람들. 그들은 늘 이동하면서 양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선호하는 것이 이동식 그리고 전승에 보면 또 하나의 두 번째는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많이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새 출발하는 분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고 틀어지면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생활적 여건이 아주 힘든 때였기 때문에 천막자는 일은 아주 최고의 그들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일. 손재간만 조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전리품도 많이 이스라엘 공부하면서 봤습니다만, 야, 어떻게 저렇게 공교하게 꾸밀 수 있을까? 그 디자인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 당시 전생에 보면, 브리스바 아굴라와 바울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업이 잘 됐다고 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돈을 이 마대자로 세 개씩 담아요. 하루 벌어서 그거를 기계 세 대를 놓고 가족들이 밤새 셉니다고. 그런 분도 지금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누려본 것도 은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나간 모든 분들이 다 남아있었더라면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좀 고개라도 끄덕거리시고. 이게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스쳐간 분들이 다 이 교회에 남아있었더라면 또 짓고 홀고 또 짓고 홀고 하다가 지금까지 짓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예정 속에서 모든 것을 구분하시고 정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스쳐간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아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사람들의 정의로운 잣대에 비하면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 내가 제일 나쁘고. 아멘 하시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나빠요.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바를 만나게 해서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고 큰 일을 이루는 주역이 됐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맺은 인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이고 저 왼손에 만났을 가지고 있으면 좀 인생이 답답하죠. 부부는 행복하게 살라고 매주 싸우며 정싸라고 매주 거예요. 부부들은 하여튼 싸움하는 데는 은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기 걸고 싸우고 푸우고 삐치고 각방 쓰고 참 재밌죠. 근데 원문을 보면요 이 살 중에서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원의 말은 기능이 같다는 말을 표시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인연이 되면 서로 기능이 맞아야 돼요. 이 핸드폰 소리 나신 분은 5만원 벌금 내시고 한 번 더 내는 분이 10만원 내는 겁니다. 한 번 더 내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2층에 두 분이 벌 받고 앉아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텐트메이커 선교회라고 한 이 조직이 사실은 한 달 전에 시작돼서 그냥 번개뼈에 펑 도먹듯이 그냥 조직이 되어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때 그때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들이 기업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기업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오직 무릎 꿇고 목숨을도 목회해야지 좀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고 동물은 원숭이처럼 쳐다봐요.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미국 교회 사정을 모르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랑 목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지키고 내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는 이 수고도 감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조금 얼굴이 펴지시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이제 사업하는 분들의 도움을 헌신을 통해서 우리 단체가 똘똘 뭉쳐서 우리 한국교회의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혜택이 안 돼요. 오직 아멘에 하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떤 기업에는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진리하고 영육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사업가들이 돈을 많이 내는 사업가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내야 많이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오시는 사업가들은 대박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로 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집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에게 맡겨질 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래요. 모든 기업도 우리가 사역도 그렇고 누가 책임자로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다 이거예요. 왜? 그릇대로 쓰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는 요셉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참 저도 제가 뭘 맡으면 대박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그러나 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종인데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신 속으로 약간 미안한 것 같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도 그래요. 목회가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걸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 교회를 목양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 성 그 전 목사님이 6년을 목회했는데 전도를 딱 한 사람 한 거예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이거 좋아하잖아. 아 이거 춤 보는 거 좋아. 남 얘기하는 거 좋아. 자기는 더더군다면서 말이지. 이게 인간이. 항상 남의 티가 보이면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 아멘. 여러분 허물은 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좋은 점만 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본다면 지금도 우린 다 지옥 가서 사우나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멘. 그 은혜로 우리를 쓰신 아멘. 절대 낙심할 필요 없다. 저는 항상 요셉을 보면서 우리 모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많은 아멘. 그런 우리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법이 같았다. 그 유대 전승, 탈무드 전승이나 히브리 교리사에 보면요, 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비가 없잖아요. 성령을 가라시면 무조건 이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착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빈궁한 겁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는 신령한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일이 뭐냐? 오직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줄 아세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없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에 속한 일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것도 신령한 일이에요. 아멘. 이 아멘 안 하시네. 남편이 아내의 설거지 도와주는 거 신령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오늘을 깊이 들고 공부한다면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령한 일이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것만 신령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을 케어하고, 내 직장 동료를 케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령 안에 속한 거예요. 너무 우리는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까? 저는요, 제가 목회 처음 40년 전에 할 때는 목회 시작했잖아요. 만약에 목회자가 장사를 했다, 그 지역에 그 목사는 못 살아요. 이단으로 뭐라 그래요? 사이비 목회자. 그렇게 몰았습니다. 그래, 저는 뭐만 해야 돼요? 사내가 막 제대로 죄야! 기도하고 내려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신령한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좁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바울이 천막자는 일은 육신의 일이고 전도할 때만 신령한 일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기준이 이것이 내가 그 목적을 하나님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보신다. 아멘. 이게 신령한 일이에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여목사님 저에게 상담으로 왔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왜요? 제가 밥출구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 새 일해야 되고 새 자식들 키워야 되고 밥출구를 하고 있어요. 이래야 내 천당이나 갈 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미 천당을 넘어섰습니다. 만당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천국의 확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 그래요? 입이 이만큼 벌려요. 얼마나 감사해. 몰라서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이 바울 같은 영적인 종을 이 둘이 만났기 때문에 영육이 잘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원문의 영향을 영향을 받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뜻도 알려드릴 수 있어. 근데 그건 돈 내야 돼. 그냥은 안 돼. 세상에 여러분 점쟁이도 돈을 받아요. 치사한 영들을 가지고. 그랬더니 속으로 저 사이비가 있네. 아니면 여러분이 이름을 다 좋게 지으세요. 우리 부회장님 이일원 목사, 이론이 이론.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어젯밤에 일조로 바꾸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500억 줄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사람들 봅시다. 시작! 반드시 내가 너를 500억 줄이라. 평생 가난해야 돼. 여러분 말 안 해도 되니까 좀 멋지게 여러분 혼자 찬양할 때 하시라니 교회에서 하지 말고 기도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브리스가 올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목을 내는 사람들이. 야,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성도만 있다면 참 얼마나 멋진 목회가 되겠어요. 아멘. 안 될 게 없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갇혔을 때 황제가 영을 내립니다. 바울을 불러. 내가 너를 내일 처형하겠다.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 내가 너를 통해 확인하겠다. 만약에 너를 위해서 두 사람이 목숨을 내놓는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 영을 내는 것이 이 목을 내놓는다는 얘기. 아, 그래서 사형장에 올려놓고 한 시간 전인데도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비로소 실어다 사본에 있는 내용들이 바울, 네가 말하는 예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루 종일 기도 오지 않지 않느냐?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너를 살리겠느냐? 아무리 사랑이 있다는데. 아, 그 말이 떨어져 무섭게 배하! 하고 두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이쯤 되면 암이 나고 감격해야 되는데. 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폐하. 우리 둘을
예, 목숨을 거두시고 예. 이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이 황제가 감격하게 됩니다. 감격을 내 앞에 아첨하는 간신들이 과연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시겠다. 나와라. 네가 부럽다. 과연 예수 사랑은 혈육의 사랑보다 크구나.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 주. 아멘. 이 사건이 목이라고 내어주었어요. 아멘. 하,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아멘. 자, 결론에 가서 안식일마다 강건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요. 유태인들은요 거의 평일 예배가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요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일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평일에 복음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도 당시에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평일 집회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용해서 강론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전생에 보면 벌어서 그 가난한 사람으로 빵도 나눠주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복음은 반드시 주일의 복음은 철저히 준비해서 전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차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손엔 일하는 기구를 한 손은 칼을 들어.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말씀을 들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교회를 개척교회가 지켜가려는 건 어려워요. 왜? 성도가 없어. 제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는 한 사람이 11조를 몇 백만 원씩 하니까 쉽잖아, 일이. 근데 여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예, 여기는 완전히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도 하나님이 분기자고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아멘 안 하고 있는데 기름칠이 덜 돼서. 기름칠이 안 될 때 끝내는 게 상수야.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눈부신 활약을 한 저드스는 신학교를 졸업할 당시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부러움과 기대에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가 꿈이었던 그는 그 초빙을 거절하고 불교의 나라인 미얀마의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그의 결정을 만류하고 걱정스러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드스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선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명의 세례비를 얻었는데 걸린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가서 10년간 한 사람 전도한 거예요. 그래도 그의 헌신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난 후부터 그를 통해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 소개를 마저 돌아올 때에 6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성도 너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의의 군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못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목적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한 것이라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당당하게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영육이 부여해져서 아멘. 가장 주 앞에 존재하게 쓰임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브리스 바굴라의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앞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정하시고 그들을 만나는 통해
협력해서 영육이 잘되게 하셔서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광의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덴토메이커 선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해내게 하시고 우리 사업가들에게 크신 복을 주셔서 그들의 선교로 후원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를 우리 후원들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단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능에 맞는 단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